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초반에 수사 진척이 빨라서 뭐 사건이 순조롭게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. 뭐 여성 두 명의 배후가 밝혀질까요? 예, 이 여성 용의자 두 명이 잡힌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. 여성 용의자 두 명이 잡힌 것까지는 이 배후 세력의 외처의 시나리오에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네. 보면 이 여성 용의자 두 명이 CCTV에도 다 찍혔죠. 그리고 범행 장소에 또 왔죠. 상당히 어설펐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애초부터 두 명은 버리는 카드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남성 용의자 4명이 잡혀야 조금이라도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김정남 시신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배후 세력을 캐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? 예, 김정남은 이제 그 독극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브로마 네오스티그민이라는 성분이 나오면 좀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견해도 갖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성분이 북한이 독침에 주로 사용하던 성분이기 때문입니다. 네. 하지만 이 북한이 주로 사용하던 이 독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확정할 수 있겠느냐. 라고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? 네. 또 어제 이제 우리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한 대로 이 보톨리눔 같은 다른 독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독의 종류가 밝혀진다고 해서 뭐 배후 세력을 특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럴 것 같네요. 그런데 요 며칠 북한 내부에서 좀 특이한 일이 있었다면서요? 예, 지난 13일 날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원 5명을 우리가 구조해서 판문점으로 송환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 관리들이 송환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. 뭐 별일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고위급 탈북자한테 물어보니까 남쪽으로부터 사람을 인수받는 일은 반드시 김정은의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 어제와 그제 이제 이 북한 TV 화면을 보시면 뭐 김정남 사건 때문인지 몰라도 김정은의 얼굴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? 네.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결재들 제대로 못 올린 것 같은데 뒤늦게 한 3시간 전쯤에 북한이 연락이 와서 내일은 선언을 인수받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오기는 했다고 합니다. 결재가 나왔군요. 네, 그런 모양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